팀 여기는 전 메뉴 없는 전매하우스입니다. 애기들 밥이 떨어졌는데 이제 혼자 좀 테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깨끗하게 잘 씻어줘야 돼요. 아이씨 왜 저래 진짜. 다 순진해 놓고 보니까 엄청 많네요. 저희는 테리를 자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소분을 해서 나눠놓는 거죠. 이제 소고기를 해동할 거예요. 오늘은 소고기 테리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오늘은 3.5kg 정도 됩니다. 소고기가 이제 해동이 잘 됐어요. 이제 단갓가루를 넣어줘요. 아까 손질해 놓은 채소랑 함께 잘 섞어줍니다. 잘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이 오일을 쓰는데 종이 오일이 썼을 때 약간 안에 육즙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뒤처리도 편해서 종이 오일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주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완성입니다. 짜잔. 완성. 형이 먹고 싶어?